349장들입니다. 다윗의 노래 349장들입니다. 주를 찬양하며 드립니다. 주를 찬양하며 주를 찬양하며 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에 감사합니다. 이 작은 교회를 붙들어 주시고 사람의 힘이 아니라 사람의 능력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붙잡아 주심에 참으로 감사합니다. 저들 호흡 있는 동안 우리 힘으로 아가케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보내신 성령의 힘으로 참된 사랑하기 원합니다. 우리 힘으로 하는 것은 종교요. 성령의 힘으로 하는 것은 신앙이오니. 참으로 우리가 참 신앙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길 원합니다. 오늘도 영광을 받아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네, 사탄에게 미혹되는 이유 몇 가지를 마무리를 계속 하려고 했는데 끄트머리가 계속 좀 이어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교만이었죠. 사탄에게 미혹되는 이유 몇 가지 가운데 첫 번째 교만, 두 번째 돈이었죠. 돈. 네, 지금 사실 이 마지막 때 이 돈 때문에 무너지는 사람 참 많습니다. 세 번째, 말씀을 지키지 못해서. 네 번째는요, 세상 정욕과 쾌락 추구예요. 그러니까 세상과 벗대는 것은 참으로 사탄에게 밥 되게 딱 좋아요. 다섯 번째는요, 불순종. 여섯 번째는 생각 또는 마음을 지키지 못해서 그래요. 일곱 번째, 사람을 두려워해서. 여덟 번째, 하나님을 몰라서. 아홉 번째, 음성 분별을 못해서. 열 번째, 원망. 열한 번째, 시기. 열두 번째, 분노. 열세 번째, 욕 또는 욕설이요. 열네 번째, 음행 또는 가늠과 동성애를 지난 시간까지 봤습니다. 열네 번째. 오늘 15번째를 보겠습니다. 15번째 살인입니다. 살인. 네, 이미 시기, 분노 이런 것들로 대략 우리가 이제 그 뭐랄까요? 살짝 간을 봤는데 이제 노골적으로 살인이라는 이 살인하게 되면 사탄에게 미혹되게 딱 좋다고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요한복음 8장 우리 31절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8장 우리 31절, 요한복음 8장 우리 31절이요. 네, 요한복음 8장 우리 31절입니다. 요한복음 8장 우리 31절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8장 우리 31절입니다. 1절. 우리 천서비가 우리 44절까지 읽어주세요. 31절부터 우리 요한복음 우리 신약 159페이지 전후입니다. 159페이지 전후 요한복음 8장, 예, 사탄에게 미혹되는 이유 몇 가지, 15번째 살인입니다. 살인. 요한복음 8장 31절에서 44절까지요. 우리 천서비요.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저희가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케 되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속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나는 내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말하고 너희는 너희 아비에게서 들은 것을 행하느니라. 대답하여 가로되,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라 하니,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의 행사를 할 것이오늘 지금 하나님께 들은 진리를 너에게 말한 사람이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너희는 너희 아비의 행사를 하는도다. 대답하되, 우리가 음란한 데서 낳지 아니하였고 아버지는 한 분뿐이시니 곧 하나님이시로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께로 나와서 왔음이라.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니라.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로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저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니라. 네. 자, 우리 8장 우리 31절과 31절.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자기를, 그러니까 예수를 믿은 유대인들이에요. 예수를 믿은 유대인들. 네, 지금 문구 그대로예요. 이 유대인들은 예수를 믿었대요. 자, 예수께서 자기를, 예수님을 믿은 유대인들에게, 야, 아니, 믿었으니까 천국 가야지, 그렇죠? 한번 그는 영원한 구원의 장이죠? 믿었다는데? 근데 주님은요, 주님은 이 땅에 칼빈주의를 따르는 목회자들의 말과 다른 얘기를 하십니다. 칼빈주의 목회자들은 예수님을 믿은 유대인들에게, 야, 너희가 진짜 믿었냐?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서 너희를 인도하실 거야. 너희가 무슨 잘못을 해도 그 나라까지 인도하실 거야. 라고 하나님의 견인론을 얘기했을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요, 당신을 믿은 유대인들에게 뭐라 말씀하시냐면요,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내 제자가 되고, 내 말에 거해야, 내 말에 거한다는 건내 말대로 사는 걸 말하는 거예요. 내 말대로 사는 거예요. 내 말대로 행하는 거예요. 내 말을 마음에 품고 고백하고 그렇게 사는 걸 말하는 거예요. 내 말에 거한다는 건 주님 말씀과 하나가 되는 거고, 주님 말씀대로 역행하는 게 아니라 주님 말씀대로 걷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 더러 많은 목회자들이 지금 주님의 말씀과 거꾸로 가는 거예요, 거꾸로. 자, 믿은 자들인데, 그죠? 믿은 자들인데, 너희가 나 예수의 말에 거하면, 내 말대로 살면, 내 말에 역행하지 않고, 내 말대로 행하면, 내 말을 심장에 품고, 고민하고, 갈등하고,
그렇게 내 말대로 행하지 못하는 걸 갈등하고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내 말의 의미를 품고 의미를 해석하고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된답니다. 그러니까 지금 있잖아요. 주님의 가르침과 이 땅에 더러 많은 목회자들의 가르침이 다르다 이거 다르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내 말에 거해야 진리를 안다 이거 진리를 안다. 저희가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케 되리라 하느냐? 또 따지는 건데 남의 종이 된 적이 없대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무슨 얘기죠? 죄를 습관적으로 즐기는 자는 죄의 종이라. 다른 말로 하면 사탄의 종이다. 사탄의 종이다.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속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나는 내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말하고 너희는 너희 아비에게서 들은 것을 행하느니라. 자, 지금 나왔죠? 행한다. 그렇죠? 예, 엉뚱한 걸 행한다. 역행한다. 엉뚱한 방향으로 행한다 이거예요. 신앙은 행하는 거라 이게. 신앙은 사는 거예요. 그렇죠? 믿음은 사는 거예요. 그렇죠? 신앙은 사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의 믿음은 사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품은 건 품은 대로 끝나는 게 아니라 품었으면 그 말씀대로 사는 게 신앙이에요. 사는 게 있죠? 대답하여 가로되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라니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의 행사를 아브라함이 했던 그 행동을 할 것이오늘 계속 있잖아요. 신앙은 삶인 걸 얘기하는 거예요. 신앙은 행동이다. 신앙은 삶이다. 내 말을 받은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말씀대로 내 말씀대로 사는 게 신앙이네. 사는 게 신앙이네. 지금 하나님께 들은 진리를 너희에게 말한 사람이 나 예수를 죽이려 하는도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너희 아비의 행사를 하는도다. 대답하되 우리가 음란한 데서 나지 아니하였고 아버지는 한 분뿐이시니 곧 하나님이시로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 아버지께로 나서 왔습니다. 나는 나 예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오 아버지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나 예수를 보내신 것이니라. 분명히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계심을 선언하십니다. 어찌하여 내 말을 나 예수의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로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마귀는 처음부터 살인 이 살인의 원인이 마귀라는 사탄이란 사탄이에요. 진리가 그 속에 마귀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자기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저가 사탄이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니라. 사탄은요 처음부터 살인했대. 처음부터. 자, 고로 있잖아요. 이 우리가 서로를 미워하고 대적하고 시기하는 이런 모든 것들이 사탄의 DNA다. 그러니까 악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면요. 남을
흘겨보고요. 노려보고 용서하지 못하고 품지 못하고 대적하고 갈라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누군가를 그 누가 됐든 간에 그래도 품어보려고 애쓰는 것까지는 모르겠는데 끝없이 밀쳐대는 건 마귀의 밥이 돼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알 수 있는 거죠? 말씀을 알 수 있는데 자 우리 계시록 우리 21장 우리 1절입니다. 계시록 21장 우리 1절입니다. 계시록 21장 1절입니다. 자 예수를 믿은 유대인들이 마귀의 자식이래요. 믿었는데 그러니까 믿음은요. 믿음은 전인격적인 믿음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전인격, 영과 혼과 육이 다 동참하는 게 믿음이다. 자, 삶까지 동참하는 게 믿음이다. 자, 삶으로 행하지 않는 것은요. 설령 거듭나도 망합니다. 자, 계시록 21장 1절에서 8절입니다. 우리 홍철이요. 자, 6절부터 보면요.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로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유업으로 상속으로 얻으리라. 나는 저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자, 그전에도 제가 말씀을 전했지만 자, 7절에 이기는 자는 천국을 상속으로 받을 거다. 8절에 그러나 이 그러나가 이기는 못하는 자들은 그 뜻입니다. 이기는 못하는 자들은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 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은 불신자를 포함하죠. 또 한 가지는요. 또 한 가지는 이 믿지 않는 자들은 교회 안에도 있어요. 교회 안에도 계속해서 믿지 못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한때 믿고 믿음을 버리는 거예요. 믿음에서 파선하는 거예요. 자, 두 가지를 다 품고 있어요. 자, 흉악한 자들과 남을 죽이기를 힘쓰고 믿는 자들 가운데도 남을 함정에 빠뜨리길 원하고 그거를 갈망하고요. 사기치고 도둑질하고 이간질하고 그런 사람들 진짜 많아요. 진짜. 내 자식은 잘 되고 남의 자식은 망하게 하고. 자, 살인자들인데, 살인자들. 이 살인자들, 행음자들과 술객들, 마술사들, 우상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 이런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할 거래요. 이게 둘째 사망이래요. 근데 이 가운데, 살인자. 미워하는 거예요. 남을 품지 못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 주변에는 항상 다툼이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 자체가 그런 게 아니라 그 사람 안에 악령이 들어가서 그 사람을 꼬드기고 그 사람과 연합이 돼서 늘상 다투는 거예요. 그 사람 주변에 가면 늘 다툼이 벌어져요. 자, 그 나라 갈까요? 못 가요? 못 갈까요? 못 갑니다. 못 가. 저는 말씀대로만 얘기해요. 말씀대로. 아주 악을 즐기는 흉악한 자들 갑니까? 교회 안에 많죠? 못 갑니다. 못 가. 자, 이 가운데 살인자들, 살인자들. 이 살인은, 살인은요, 사탄에게 미혹되기 딱 좋습니다. 여러분들 마음에 결코 누구를 용서하지 못해서 이를 가는 자가 하나도 없기 바랍니다. 내려놓으셔야 돼요. 우리가 그 큰 사랑을 받은 우리가 아직도 누군가를 용서 못한다는 건 진짜 악한 거예요. 악한 거예요. 자, 우리 계속 볼까요? 요한일서 우리 3장 우리 14절입니다. 요한일서 우리 3장 우리 14절입니다. 신약 390페이지 전후입니다. 우리 390페이지 전후입니다. 우리 390페이지 전후요.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해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거하느니라. 자, 사랑치 아니하는 성도를 말하죠. 사랑을 행하지 않는 성도는 사망에 거하느니라. 이거를 잘못 해석하면 남의 나라 얘기 같아요. 남의 나라. 남의 집안 얘기요. 그게 아니에요. 사랑하지 아니하는 성도를 말하는 거예요. 사랑을 행하지 않는 성도. 사망에 거하느니라. 자,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성도마다, 신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성도마다 또는 신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네, 믿어도 영생이 없다 이거예요. 그럼 처음 믿을 때 영생이 안 들어왔어요? 아니요. 들어왔는데 그것이 무의미하다, 무의미하다. 자, 그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우리 믿는 자들이 이로써 그 죽음으로써 사랑을 알고, 주님의 그 십자가 죽음으로써 사랑, 아가페를 알고, 우리도, 우리 성도들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네. 자, 15절에요.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없대. 그래서 바로 이 진리를 알기 때문에 사탄은 믿는 자들이 서로 시기하고 미워하도록 우리를 흔드는 겁니다. 왜요? 미혹시켜서 결국 그 나라 못 가게 하려고요. 자, 우리 계속 보겠습니다. 우리 계속 보겠습니다. 오늘 일이 좀 늦게 끝나서 이제 막 오는 분들도 있는데 이래도 이런다 할지라도 감사하셔요. 예, 감사하세요. 자, 사탄에게 미혹되는 이유 몇 가지. 15번째 살인을 보고 있습니다. 살인. 우리 계시록 22장 우리 14절입니다. 계시록 22장 우리 14절입니다. 우리 신약 400 네, 신약 423페이지 전후입니다. 423페이지 전후입니다. 네, 22장 14절에서 16절이요. 우리 호영이요. 그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불이 있으니 이는 저희가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으려 합니다. 개들과 술객들과 행운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마다 성밖에 있습니다. 나 예수는 그이들을 위하여 내 사랑을 보내어 이것들을 너에게 증거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강명한 소벽자리라 하셨다. 그 두루마기를, 예, 두루마기는 복수입니다.
두루마기들을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저희가 그 빠는 자들, 그 옷을 빠는 자들은 한마디로 회개하는 거죠. 저희가 이는 저희가 생명나무에 나아간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자 그러니까 있잖아요. 자 그럼 있잖아요. 생명나무가 두 가지인 거예요. 그렇죠? 에덴 동산의 생명나무는 선악과로 인해서 선악과 전에는 먹을 수 있었는데 그렇죠? 먹을 수 있었는데 선악과를 범한 이후로 화염검이 돌면서 선악과를 금지시켰어요. 근데 여기 또 다른 생명나무가 나옵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는 생명나무에 가까이 가야 돼요, 안 가야 돼요? 가야 됩니다. 그죠? 에덴 동산에서도 갔어야 되고, 우리는, 주님 오신 이후로도, 생명나무에 나가야 됩니다.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이 성은 천국을 말하죠? 들어갈 권세를 얻으려 함이로다. 네, 이게 이제 권세를이 아니라 이게 그 주어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권세가 있으려 함이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개들과 술객들과 이 술객들은 마술사들이에요. 남을 속이는 거죠. 행은자들과 음행하는 거죠. 예, 성적으로 타락하는 자들, 살인자들, 미워하는 자죠.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마다 성 밖에 있으리라. 성 밖은 뭐 지옥 자체죠. 뭐 이 성 밖은 천국 밖이니까 그냥 어둠 자체고 바깥 어둠이죠. 네, 어둠은 지옥을 말합니다. 자, 이 가운데 이 살인자들이 남을 용서하지 못하는 자들, 그들이 무슨 중요한 건요? 시어머니가 나를 때렸든, 발로 밟았든, 욕을 했든, 우리는 원수를 사랑하라 하셨기 때문에, 왜요? 우리가 받은 사랑이 너무 크기 때문에, 사실 그거, 별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있잖아요. 우리가 결국 시어머니의 그 구박을 또는 남편의 그 구박을 또는 외면을 남편이 날 사랑하지 않음을 남편의 폭력을 내가 용서하지 못하는 건 십자가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아직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예수를 믿은 유대인하고 똑같은 거예요. 믿기는 믿는데 십자가를 눈여겨보지 않는 거예요. 아이고, 주님이 나를 그렇게 죽으셨구나. 주님이 그렇게 나를 사랑하셨구나. 거기에 초점이 없는 거예요. 그저 한번 믿어보는 거예요. 교회에서 뭘 가르치나 그냥 들어보는 거예요. 그럼 믿어요. 믿는데, 삶으로 안 믿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 삶으로 안 사는 거 있잖아요. 여러분들 삶으로 안 사는 건 아까 유대인들이 안 믿었냐? 믿었다니까요. 그런데 가짜로 믿은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진짜 믿음의 사람들이 누구냐? 삶으로 사는 거예요. 말씀을 삶으로 사는 게 진짜백의 믿음이에요. 진짜백이요. 근데 그것은 성령을 의지하지 않으면요. 절대로 삶으로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이 삶으로 사는 자들을 사탄이 아주 경멸하네요. 경멸해요. 자, 아무쪼록 이 가운데 이 살인자들이 있다는 것. 그래서 이 살인자들은 사단에게 미혹되기 딱 좋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절대로 그 누가 나를 죽이려 했든 돌로 심지어 찍었든 몽둥이로 근거 없이 때렸든 어찌 됐든 간에 우리는 누구를 향해서도 도끼눈을 하고 이를 갈고 그러면 안 돼요. 우리는 내려놔야 돼요. 왜냐하면
그 은혜가 너무 크고 천국의 가치가 너무 크기 때문에 우리가 충분히 견딜만해요. 그런 우리가 들어갈 천국의 가치를 비교하면 우리가 우리를 미워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그들을 용서하는 마음을 갖는 건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우리가 천국을 아직 잘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리고 하나님을 잘 모르는 것 같아요. 하나님을. 여러분들 지구가 있잖아요. 그 이 지구가 1초에 29km를 이 자전을 해요. 여러분들 그거 아세요? 초속이에요, 초속. 지구가 1초에 29km를 달려가고요. 공전 속도가 태양을 중심으로 이 원을 그리고 이 정확한 원은 아니에요. 약간 찌그러진 원을 그리고 이렇게 공전을 하는데 공전 거리가 너무 멀다 보니까 자전 속도야 초속으로 따지지만 이 공전 속도는 시간당 1670km를 달려갑니다. 뭐라고요? 시속 1670km. 그러니까 지구가 달려가는 차속도가 250만 되더라도 순식간인데 차가 250km를 달려가는 거에 8배를 곱한다면 지구가 차가 안 보일 수준인데 지구가 그렇게 태양 중심을 돌고 있다는 거예요. 미스터리죠?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기적덩어리 위에 지금 서 있는 거예요. 시간당 1670km를 달려가는 지구 위에서 그 하찮은 거 가지고 서로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럼 누가 돌렸냐? 아, 당연히 하나님 돌렸죠. 태초부터 돌리신 거예요. 가히 어마어마합니다. 어마어마해요. 자, 이런 우주 공간을 만드신 그 하나님의 능력 또 하나님의 사랑 앞에서 우리가 용서하지 못하고 여전히 천국의 가치를 깔보고 용서하지 못하는 삶을 사는 건 천국에 못 들어갈 만하다 생각합니다. 천국에 못 들어갈 만하다. 저는 개인적으로 진짜 천국의 가치를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사람, 십자가의 가치를 바라볼 수 있는 그 믿음의 사람이 진짜 그 나라 갈 가치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 나라의 가치를 이해해야 들어가서 평안을 누릴 텐데 그 나라의 가치를 모르는 사람이 들어가서 어떻게 천국에서 감당이 되겠어요? 자, 오늘 사탄에게 미혹되는 이유 16번째 보겠습니다. 16번째 거짓말입니다. 거짓말. 오늘 제가 예배 전에 지선이한테 한 말이 있어요. 야, 지선아, 오늘 설교 가운데 네 얘기가 나온다. 네 얘기가. 네, 바로 16번 거짓말입니다. 그래서 창피하게 여기지 말고 우리가 중요한 거는 내가 지금 함정에 빠져서 거기서 허우적거리고 지옥 가는 삶을 살고 있는데 누군가가 거기서 나오라고 끄집어낼 수 있다면 끄집어 그곳에서 나오는 방법을 알려준다면 거기서 나와야 된다라고 누가 경고한다면 반드시 나올 거예요. 자, 우리 계속 볼까요? 디모데전서 우리 4장 1절입니다. 우리 디모데전서 우리 4장 1절입니다. 우리 디모데전서 우리 4장 1절입니다. 네, 지금 교회 안에 거짓말하는 사람들 진짜 많아요. 선의의 거짓말, 어쩔 수 없는 거짓말도 있어요. 사실을 말했다가는 그 사람이 너무너무 낙심하고 실망하고 침내에 빠질까봐 정말 그 영혼을 염려해서 거짓말할 수도 있어요.
저는 그걸 말하는 게 아니라 습관적으로 남을 속이는 거짓말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 4장 1절에서 4절입니다.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케 하는 영과 믿음에서 떠날 수 있어요? 한 번 거듭난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날 수 있어요? 아, 떠난다는데, 그죠? 예, 떠날 수 있다. 미혹케 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쫓으리라 하셨으니. 자, 그러니까 거듭나도 미혹될 수 있고 귀신의 가르침을 따라서 이단교회 내지 교주도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이만희 할아버지는 바로 4장 1절의 피해자다. 미혹하는 영에 걸린 거예요. 그가 온전한 믿음에 있었는지 없었는지 전 모르겠어요. 그가 미혹당했다는 겁니다. 자기 양심이 화인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래요. 이 거짓말. 이 거짓말은요, 사탄에게 미혹되고 사탄에게 종노릇하다가 지옥으로 뚝 떨어지게 딱 좋아요. 뭐라고 거짓말하냐면, 혼인을 금하라, 음식도 먹지 마라, 폐하라, 이렇게 거짓말하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어떤 목회자들은 자기네 교회에 오게 되면 결혼을 안 시켜요. 결혼을. 저는 반대예요. 여러분들이 때가 되면,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회복이 되면, 저는 무조건 찬성합니다. 네, 제발 그 주례사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자, 혼인을 금하라고 거짓말하고 식물을 먹지 마라 폐하라고 거짓말한다. 이거. 할 터이나 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의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 이거, 그죠? 자, 이 거짓말하는 자들, 이 거짓말은 사탄에게 미혹되기 딱 좋습니다. 망하는 거예요, 망하는 거. 자, 사도행전 5장 1절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5장 1절입니다. 사도행전 5장 1절입니다. 우리 신약 194페이지 전후입니다.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 안에 삽비라로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해 그 아내도 알더라. 네, 서로가 교회를 속이기로 결정한 것 같아요. 얼마를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소유를 팔아서 전부 내야 되는데, 이 당시 흐름이 그랬어요. 모든 걸 거두어서 공평하게 나눴어요. 공평하게. 베드로가 가로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네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느냐. 왜냐면요, 이 당시의 교회 치리는 모든 것을 교회가 거두어서 공평하게 나눴어요. 공평하게. 그러니까 이 당시 치리가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그렇다는 게 아니에요. 이 당시 치리를 따라가야겠죠, 그렇죠? 자, 그런데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이 소유 판 값의 일부를 감춘 거예요. 그리고 일부를 사도들 앞에 내놓은 거예요.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임의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왜 거짓말하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오 하나님께로다.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러져 혼이 떠나니 숨을 거뒀다는 거죠.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자, 그리고 이제 아내도 죽어요. 이 거짓말이 참 무서운 거예요. 거짓말이요. 근데 결국 저는 이 사건을 보면은 아나니아 삽비라가 다 죽게 되는데, 저는 이 사건을 보면서 끝없이 거짓말로 범벅이 된 삶을 살다가 죽게 되면 이런 육의 사망과 그리고 이제 아나니아 삽비라 같은 경우는 영적으로도 사망이 들어가겠지만, 정말 중요한 건
갑자기 죽는 거가 정말 중요한 게 아니라 둘째 사망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둘째 사망에. 밥 먹듯이 거짓말하는 사람들은 둘째 사망으로 들어간다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제가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거짓말을 버려야 돼, 거짓말을. 그러니까 내 혀가 거짓말하려고 하면은 정말 죽을 각오를 하고 성령을 의지해서 싸워야 돼요. 알았죠? 자, 요한일서 우리 1장 6절입니다. 요한일서 우리 1장 6절입니다. 요한일서 우리 1장 우리 6절 7절입니다. 요한일서 1장 6절 7절입니다. 네, 신약 388페이지 전후입니다. 네, 388페이지 전후요.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예, 교제가 있다 하고, 어두운 가운데 행하면, 어두운 가운데 행한다는 건 말씀대로 행하지 않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내가 교회를 다닌다 하고, 내가 예수쟁이라고 말하면서, 말씀대로 살지 않는 거예요. 다시 한 번요.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내가 교회를 다닌다 하고, 내가 예수쟁이라 하면서, 내가 집사라 하면서, 내가 사모라 하면서, 내가 목사라 하면서, 내가 권사라고 하면서, 내가 장로라고 하면서, 어두운 가운데 난 무슨 말이에요? 내 삶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예를 들면은, 거짓말하는 거예요. 또는, 용서하지 못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또는, 시기 질투하는 거예요. 끝없이. 또는, 남 등쳐먹고, 사기치고, 믿는 자가, 온갖 악을 행하는 거예요. 흉악한 행위를요. 자,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내가 예수를 믿노라 하면서, 교회를 다닌다 하면서, 어두운 가운데, 말씀과 역행하는 가운데 행하면, 거짓말하는 거예요. 거짓말, 거짓말. 그러니까,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게 뭐라고요? 거짓말하는 자다, 거짓말. 행색은 예수 믿는 사람인데, 삶으로는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닌 거예요. 입술은 믿노라 하는데, 삶은 엉망진창인 자, 뭐라고요? 행위로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다, 행위로. 입술로도 거짓말하고 있는 거지, 그쵸? 자,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치 아니함이거니와, 뭐라고요? 진리, 말씀을 행하지 않는데, 말씀대로 살지 않는 거예요. 자, 말씀대로 살지 않는 사람이 뭐라고요? 거짓말하는 자다, 거짓말. 그러니까, 교회 안에 거짓말하는 자들이 많은 거예요. 말씀대로 살지 않는 모두가 거짓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거짓말. 그렇죠?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게 거짓말쟁이다. 그러니까 지금 교회 안에 진짜 거짓말쟁이들이 많다. 요한일서 우리 2장 4절입니다. 요한일서 우리 2장 4절입니다. 네, 신약 388페이지 계속 봅니다. 저를 아노라 하고, 예수님을 아노라 하고, 내가 예수를 믿노라 하고, 내가 신자라 하면서 그의 계명을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예를 들면요. 사실 이 계명은 그두 계명이 맞아요. 두 번째 계명이.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해라. 심지어 너를 대적하고, 너를 핍박하는 자까지 사랑해라. 자, 그런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래요. 거짓말. 그러니까 우리가 아가페로 행하지 않는 사람도 거짓말쟁이다. 큰일 났네, 이거. 네? 여러분들, 예수 믿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쉬워요. 근데 어려워요. 그럼 왜 어려워요? 왜 어려워요? 말씀을 깨닫지 못해서 어려운 거예요. 왜 그래요? 성령의 조명하에, 아, 우리가 아가페 사랑하지 않으면은 참된 신자가 아니고 거짓말하는 자고 둘째 사망에 들어갈 수 있구나라고 깨달을 수만 있다면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런데 거짓 교사를 만나가지고 한번 믿으면 영원한 구원이다. 우리가 어떻게 완벽한 아가페 사랑을 할수 있느냐? 아니, 그렇죠. 완벽을
우리가 완벽한 사랑을 할 수는 없죠, 그렇죠? 예. 할 수 없지만 신의 성품에 동참해야겠죠, 그렇죠? 아, 실수할 수 있죠, 실수할 수 있죠, 넘어질 수 있죠. 그러나 우리는 신의 성품을 향해 걸어가야 돼요. 자, 우리가 특별히 있잖아요. 이 계명은 아가페 사랑인데, 이 아가페 사랑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래요. 완벽한 아가페 사랑이 아니라 우리가 완벽하게 아가페 사랑할 수 없죠, 그렇죠? 없으나 더러 넘어질 때 후회하고, 낙심하는 게 아니라 후회하고 가슴을 치고 돌아서서 다시 전진하는 거예요. 회개하고 전진하는 거예요.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해서 회개하고 다시 주님을 따라가는 걸 전 말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실수하지 않겠어요? 그러나 실수하지만 다시 앞을 보고 아가페 사랑을 행하며 저는 걷는 걸 말하는 거예요. 자, 그렇게 더러 넘어질 수 있지만 주님 피를 부여잡고 회개하며 다시 전진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아가페 사랑을 지키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아가페 사랑하지 않고 자기에게 쌍욕하고 저주하고 몰매 매를 때리는 시어머니라고 해서 도끼눈을 해가지고 하고, 아니 한때 할 수 있어요. 한때 사람이니까, 그렇죠? 예, 사람이니까, 예, 사람이니까 육을 갖고 있으니까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그 길은 사망의 길이니까 피눈물을 흘려서라도 주님 보혈을 붙잡고 우리는 다시 전진해야 돼요. 그 길이 만왕의 왕이 나에게 부탁한 계명이니까 그것을 행하지 않으면 거짓말하는 자니까, 거짓말하는 자라고 나를 외면하실 테니까, 그런 주님이니까, 그런 창조주니까, 그가 그런 법을 만들어 놨으니까 우리는 그 법 안에 있어야 돼. 그죠? 천국을 허락하신 그분께서 그 법 안에 있는 자들을 그 천국을 허락하시기 때문에, 천국에 입성하는 걸, 우리가 거기에 입성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법 안에 거해야 됩니다. 어쩔 수 없어요. 그가 만든 그 법 안에 있어야 되는, 그게 바로 아가페 사랑이죠. 근데 그 아가페 사랑을 행하지 않으면 거짓말하는 자다.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않다 이거예요. 자, 그러니까 있잖아요. 이게 삶 가운데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남을 속이고 남에게 거짓말하는 것도 거짓말이지만, 정말 우리 양심을 찌르는 거는 우리가 나를 대적하고 핍박하고 심지어 때리고 쌍욕하는 시어머니, 남편이든 그 누구든 간에 그를 긍휼히 여기고 나에게 몹쓸 짓을 한 사람조차도 그를 긍휼히 여기고, 천국의 가치가 너무 커서, 내가 받은 십자가 사랑이 너무 커서 그러한 모진 고통도 모진 핍박도 아무것도 아닌 걸로 내가 받을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 신부예요.